병역 거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역 거부를 병역을 거부하는 그 양심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양심, 삐뚤어진 양심입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고 옳은 것은 행하고 그릇된 것은 줘버리는 것이요. 양심이 의식의 도덕적 의식의 주체입니다. 우리 원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유전죄와 또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들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병들고 불구자가 되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또 타락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Sealed conscience with hot iron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양심은 어두워진 양심, a darkened heart, 더러워진 양심, a defiled conscience, 굳어진 양심, a hardened heart, 완고한 마음, a stubborn heart, 악한 마음, an evil heart, 속이는 마음, a deceitful heart,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양심에 의한 삐뚤어진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이것은 우리 병역의 특권입니다. 의무이며 듀티며 또한 특권입니다. 프리빌레이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나 그것이 옳다고 판결하는 그런 대법관들, 그 썩어 빠진 사람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과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판사들의 양심, 그 양심이 도대체 무슨 양심인가? 양심 운운하면서 소위 양심의 자유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절대로 무긴 용납할 수 없는 역설이요, 궤변이요. 병역의 의무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양심은 그것은 잘못된 양심이란 말입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나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기둥으로 하는 것,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신론주의, 적그리스도시요, 이것은 빨갱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빨갱이가 싫어서 피난 나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사상 이념적으로는 엔타이 커뮤니즘, 이러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위종자들로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는 북한에서 남아한
이북동 거들을 많이 상관하는 하는데 생명을 내걸고 자유 대한민국에 찾아왔으나 자유 대한민국이 빨갱이가 이렇게 많은 줄은 자기네들은 몰랐습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역 기피입니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것은 의무이며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빌레이지 특권입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양심을 빙자한 것은 병역 기피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의 대변들입니다. 병역 기피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국로를 분열시키며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대체복무, 소위 양심적 병역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그 조사해보면 전부 소위 말하는 평화주의자들, 반정부 활동하는 좌파 사람,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군병력을 기피하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거나 문신을 하거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여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거나 이런 것은 다 오미 돌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옳소!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여부의 문제이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빨갱이 검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빨갱이 판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사와 판사 등 사법부에서는 투철한 법정신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애국심과 도덕심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 국가로 재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옳소! 제가 신분상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이 자유는 my business, 이 자유는 your business, 이 자유는 church business, 이 자유는 everybody's business. 이 자유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확신하며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